안녕하세요. 과학쿠키입니다. 오늘 국립어린이과학관에서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발표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립어린이과학관 가려고 진짜 오랜만에 해화역에 나왔어요. 카메라 한번 해서 촬영을 이렇게 했는데 다시 촬영하기 어려워진 계절이 왔네요. 너무 춥다. 해화역에서 해화동 로터리 방면 CGV가 보이는 길로 조금만 걸어가게 되면 이렇게 국립어린이과학관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곳에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전시관을 포함해 각종 과학문화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와, 신기하죠? 이 액체는 자기장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전류를 흘려 자기장을 만들면 이와 같은 스파이크 무늬를 볼 수 있는 것이랍니다. 사실 오늘 이곳에 방문한 이유는 과학문화산업 혁신성장 전략 발표회에 참여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제 채널을 재미있게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과학문화 콘텐츠 부분에서 우수 콘텐츠로 선정될 수 있었거든요. 여기 바로 옆에서는 깃불도 만나볼 수 있었고요. 그 옆에서는 카오스 재단도 만나볼 수 있었어요. 오, 깜짝이야. 마커를 비추면 와, 얘도 그렇고 다 되는 거예요? 네, 작용도 어플마다, 그렇고? 네, 어플마다 다 달라요. 신기하네요. 이걸 돌리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저희 운동하는 것도 나오고 와, 이렇게 만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와, 세상에 여러분, 이런 게 생겼습니다. 증강현실이에요. 증강현실 실험실. 이거는 채널에 홍보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오목거울 2라고 써있는 이 마커를 움직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오목거울 1을 놓으면 와, 이거 똑같은 건가? 네, 다른 거죠? 두께가 다르죠? 네, 그리고 블록거울 하면 우와. 아이고, 내 손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진짜 신기하네요. 이렇게 해서 레이저 놓고 돌리면은 이렇게 막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육용 로봇 디자인 기업인 로보틱스도 만나볼 수 있었어요. 잠시 후에 발표회가 시작되었는데 언제 봐도 너무나 멋지신 안달과학의 궤도형님께서 사회를 맡아주고 계셨습니다. 과천과학관 분들도 만나뵐 수 있었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며 멋진 퍼포먼스와 실험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언제 봐도 멋진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의 화려한 공연 사이언스 버스킹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재미있고 신기한 실험들이 가득했던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지금 보이시는 이 현상은 순간적으로 질소가 기화되면서 주변에 있는 수증기를 응결하는 모습이에요. 버스킹 이후 본격적으로 혁신성장에 관한 추진과제 발표가 진행되었어요. 발표가 마무리된 이후 가수 박세별님의 노래로 식이 마무리되었답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나는 두렵지 않아요. 자라난 아름다운 이 은혜의 예로
영상인가요? 네, 영상입니다. 네. 안녕. 이거 이불, 그다음에 이분 이불 다 붓기. 옆에 지금 일본과학분이 계신데. 아, 여기 일본과학님 목소리로 출연해 주시겠어요? 아, 반갑습니다. 아, 저는 팟캐스트 과장창에 진행을 하고 있는 엑소라고 하고요. 엑소. 네. 진짜 팬이에요. 아, 저 예전에 페임랩에서 우승하신 엑소죠. 아, 엑소죠. 이거 채널이 올라가나요? 아, 올라가죠. 이거 약간 브이로그 스타일로 올라가요.